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너는 이성적으로는 고려대 못 간다. 수시로 못 간다. 근데 그게 원래 뜻이 이제 공부 좀 더 해서 성적을 올려라 이런 뜻이었겠죠. 이제 그걸 고지 곧대로 되는 거죠. 안 돼? 그러면 안 해. 근데 정신으로 가면 되지 뭐. 이게 요 세게 얘기한다. 그래, 이게 왜냐하면은 네, 예, 여러분들 박수. 자랑스러운 후배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 정말 미니민의 어떤 아성에 도전하는 육성, 오성에 도전하는 육성을 지금 제가 불러왔습니다. 제 후배였고요. 지금 유튜버 대 유튜버로 우리가 만났어요. 그렇죠. 스트리머 대 스트리머로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큰 결심을 했을 것 같은데 예상했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크면 연락이 오겠다. 아니 솔직히 유튜버로서 괜찮잖아요 그림이. 내가 생각해도 유튜브 각이 나오는데 이 형이 감이 있으면 날 불렀지. 그렇죠. 날 다치시킬까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본격적인 자기소개. 아 저는 한양대학교 17학번을 다니고 있고 지금 유니섭의 육수생 교육 방송이라 해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누가 예, 예. 나와서 뭐하냐. 문송하다는 여론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는 환타썰이라고 있어요. 환타썰이 뭐죠? 그 왜냐하면은 그 포항에 갔는데 그 회를 시켰어요. 포항에서 회를 시켰다? 네, 회를 시켰는데 그 사장님한테 저희 한양대 다녀요 이러니까 오 한양대? 나도 한양대 출신인데 아 동문이네 많이 챙겨줄게 하고 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서비스로 환타를 딱 들고 왔어요. 아 서비스 환타? 그래가지고 근데 무슨 과예요? 이래서 국어 국문과요 했더니 환타로 대가리를 찍었다고. 잠깐만 아니 실화예요? 아니요 썰이 썰이 그 대가리 1호 학번 때 많이 굴러다니던 썰이었어요. 그럼 그 사장님께서 국어 국문이기 때문에 대가리를 찍은 그게, 거는 본인 뭐 이과여서? 네, 뭐, 나는 한양대 공대다? 그렇죠 한양대 공대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보통 MIT라고 하거나 MIT 매사추세츠 네. 뭐 조지아텍 유명한 외국의 공대들은 텍이라는 걸 붙여요. 테크? 네. 근데 한국에 텍을 붙이는 거의 유일한 학교가 한양대다. 공대가 그만큼 세다. 딱 말 너 한양대 훌리야? 아니야 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고 그냥 한양텍이라고 해요. 한양텍이라고. 한양대를 끝까지 지키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대는 우리 네. 진짜 뭐 누구도 안 꿀린다. 안 꿀린다. 한양대 공대와 고대 공대 있어. 어디 가죠? 한양대 공대 가죠. 아 근데 진짜 항공 선택한 사람 많아. 근데 맞아요. 한양대 공대 자체가 엄청 이거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고 네. 특히나 우리가 사실 막 서성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아, 공대는 한양대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 한성소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서고현 항성커라 생각합니다. 아 서고현, 네. 고현 연대까지 넣어주고 항성서 빠진 느낌? 네. 많이 많이 좋은데? 이거 맞죠. 사실 윤이섭이 두 번째 이름이라고 본인한테 들었는데 네네. 원래 이름은 윤진혁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자고 네. 어디 가가지고 이름을 사오셨어요. 너는 이제 이섭이다 해서 주변에 다 알리래요. 그러고 나서 네. 아버지가 각종 점집을 찾아가서 진혁이가 났냐 이섭이가 났냐 이랬을 때 전부 다 진혁이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안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애들은 전부 다 이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AKA 랩네임이 된 거죠. 제가 이게 수능샷 저희 집 가봅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 사수할 때 내가 나이 한 살 많으니까 오수잖아. 근데 이것밖에 없고 남을 다 버렸는데 와 진짜 이게 여기 녹아있네요. 드래곤볼 보시면 7개가 모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샤프를 7개 모으면 소원을 들어준다. 입시 버전 드래곤볼? 7개를 모으면 소원을 들어준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응시만 해서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따오는 날 조회수가 막 오르는 거예요. 자 본인의 논리가 네. 수능 샤프를 갖고 있다면 1수로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채널명이 7수생의 교육방송이었겠죠. 음? 근데 제가 왜 육수생이라 주장하느냐? 저는 그 판단 기준을 노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 자신이 떳떳해야 돼요. 이거 거의 감성 호소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노력이라는 게 영수하신 분은 왜 영수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각을 해서 못 가셨잖아요. 오킹 형은 본인도 영수라 생각해요? 아니 본인은 영수죠. 왜냐하면은 그 노력을 하셨으면은 진짜 노력 안 했다? 아, 자, 유니서피셜 오킹 노력 안 했다? 아니, 왜냐면 노력을 하셨으면은 늦잠을 안 자셨을 거예요. 전날에 수면제를 먹더라도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은 본인은 일단 네 번째까지 성적표가 있어 있죠? 네, 성적표가 그 성적표, 그러니까 성적까지 인증하셨고 네네.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수학만 치고 나오셨죠. 다섯 과목이니까 0.2수예요.
그죠? 자 그리고 육수 때 다섯 과목 기준으로 또 국어만 치고 나오셨다 했죠. 0.2수예요. 그리고 한국사도 안 받긴 진짜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4 플러스 0.4로 본인 4.4수예요. 4.4수 교육방송으로 바꿉시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죠? 포기하는 용기. 포기하는 용기가 있어요. 포기각서를 써보셨어요? 수능에서? 포기각서를 썼군요. 네. 포기각서 딱 쓸 때 보면은 한국사 안 보면 성적표 안 나온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할 만큼 했다. 자신 있다. 본인은 그럼 응시를 포기한 거예요? 아니요. 응시를 하고 시험을 보다가 시험을 포기한 거죠. 향후 시험을.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육수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노력이라 했잖아요. 실수가 왜 아닌지도 담겨 있습니다. 응시를 해놓고 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실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믹이다. 공부를 안 하고 천재적인 머리로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다. 네네. 자, 그 사람 수능 본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나름의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네. 자, 어이없는 여러분들 토론 여기까지 접고 안경에 알이 없나요? 네, 알 없어요. 그 제가 범죄와의 전쟁 좋아하거든요. 범죄와의 전쟁. 네, 그 최민식 씨가 최민식. 잠자리 안경을 써요. 그거를 제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잠자리 안경을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귀엽고 좋은데. 저는. 근데 이게 알이 있는 게 안경집에 가면 15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비싸지. 네, 인터넷에 사면 15,000 원이에요. 근데 15,000 원인데 도수가 없어요. 그래서 뺐죠. 그리고 렌즈를 꼈어요. 패션 안경이에요, 패션 안경. 네. 아, 패션 안경. 네. 상당히 전략가예요.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옷을 가지고 한 10번, 20번 지금 우려먹고 있거든요. 우려먹고 까이고 있어도 너무 달달해서 우려먹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섭 친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영상 하나로 끝낸 게 너무 아쉬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섭 친구 저 유튜브 채널 가장 저 16만을 기록하고 있는 영상인데 거진 160만을 찍어야 될 걸 왜 한 번에 올렸다는 거죠. 이건 저한테 상담을 받았어야 됐어요. 너무 아쉬운 케이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잘 될 줄 몰랐어요. 누가 보겠냐. 아니 내대모 5승이 달리고 있는데 왜 6수생이 나왔다. 이거 자체부터 큰 억울함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는 왜 이렇게 길어? 나 미안하다. 제가 3, 4수 때 네. 그 래퍼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 AK 섭이? 네, 왜냐면은 이 그 장한평이라는 곳이 장한평? 네네. 추합이기 때문에 예. 기숙사를 못 들어갔어요. 주변에 원룸값이 너무 비싸. 생계대출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예. 저 멀리 유흥가가 있는 쪽으로 갔어요. 장한평이라고 있는데 장한평? 네. 근데 그런 곳에서 네. 음악하는 친구가 같이 올라와서 같이 살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헝그리 정신이 발휘가 되는 거죠. 언더 정신. 15년차 리스너로서 15년차 리스너? 네, 15... 오, 야 이거 좀 찐텐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찐텐입니다. 야 네. 좋습니다. 일단 3수 4수 내용 네. 일단 우리가 중간중간 하면 시차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외대부고부터 돌아가죠. 네네 외대부고부터. 일단 이 친구 외대부고 한살 후배인데 자 김민호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 몰랐어. 한살 차이면 알만도 하고 독일어과 남자끼리는 원래 알아야지 정상이거든요. 그치 그치. 여자 성비가 좀 많으니까 그치. 남자끼리는 어느 선배가 있다 했는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형님이 하시는 동아리는 엄청 유명했어. 거기 내가 부장이었는데 왜 나를? 저는 관심이 없는 동아리였기 때문에 본인이 넣었던 동아리가 이제 사실 경영경제 관련 아 경영경제 관련 동아리죠. 그 예전 연대녀서를 제가 풀었잖아요. 아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경영경제 동아리 연대녀가 있었거든요. 네 경제 동아리에 네. 계셨죠. 그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어? 팔기 친구가 팔기 친구가 합방한다 하니까 뭐 뭐라던가요? 그분이다. 그래서 걔 나중에 좀 번호 좀 알려줘요. 근데 그거 딱 보면서 딱 그 얘기 듣고 느낀 게 와 민우 형이 눈이 진짜 높구나. 아니 왜 그분 유명했으니까. 팔기사에 유명했으니까. 팔기사 유명했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눈이 높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네. 선선선형 동아리. 아 네네. 선선선형이 부장이 동아리에 본인이 네네. 들어갔었죠. 아니 이 선형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선선선형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기가 입학 전부터 알았어요. 거짓말 치지마. 진짜예요. 입학 전에 저희가 일주일간 모이잖아요. 밤 배치 보고 살려고. 그때 얘기가 나와요. 독일어과에 여신이 있다. 빵떡 있는 게 아니야? 아니요 여신이 있다. 어? 응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아리 소개 시간이 있어요. 동아리 시간 소개 시간이 있는데 딱 그때 그분이 올라와가지고 자기 동아리를 홍보했거든요. 그때 이제 모든 만났어요. 남학생들이 그 슬라이드에 번호가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그때
지원율이 엄청났어요 그때 그게. 어 파워가 좀 컸다. 아 나 말이 납득이 안 돼. 나는 이게 하 진짜 이게 왜? 진짜 유명했었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진짜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거 된 애를 굉장히 부러워했어. 아 유선영과? 네네. 믿을 수가 없는 얘긴데요. 아이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분은 고3 때도 저렇게 이쁘냐 그런. 아 진짜로. 있어봐. 네? 이게 너무 콩깍지야. 아 진짜요 진짜로. 본인 스타일이 약간 아니 좀...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상이 어떻게 되죠? 연상이 좋아요. 연상이 좋고 연상? 연상이 어... 좋고 좀 작고 귀여우신 분인데 일단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팔기 남성. 아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거의 종교였어요. 선영교라고 너... 해가지고 그만해. 네네. 있어봐. 아 너무 너무 오만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선영이한테 이 얘기를 전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고만장이야 이 친구. 인스타도 더 올리고 주접을 더 떤다. 전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친구로서. 유튜브 구독자도 저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영상이 한 개인가 안 올라갔는데. 본인은 외대부고에서 어떤 학생이었나요? 1학년 때는 조금 겉돌았어요. 1학년 2학기부터 연대녀분이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고 동아리 활동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죠. 네네네.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공연 동아리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공연 동아리 어떤 종류였죠? 아 저는 힙합 동아리였어요. 뵙는 순간부터 선배님들이 됐다 프리패스다. 야 오늘 한번 해라. 저도 이제 댄동 출신 쪼가 남아있듯이 이 친구도 분명히 래퍼에 대한 쪼가 남아있을 겁니다. 어, 자 그래서 동아리 힙합 동아리 일단 위주로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부터 어떻게 됐죠? 2학년부터 저는 이제 수시에 손을 놓습니다. 나는 이게 얘들아 특목고를 갔어. 괜찮아요? 아, 네네, 아 수건 줄까요? 아 네네. 아 물 주세요. 편하게 드세요. 자 일단 방송 시작 여러분들. 자 30분 만에 땀을. 왜 열이 좀 많아가지고. 태양이네요? 네 좀 태양이. 저 태음이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좀 기운이 허한데. 근데 이게 다 진짜 그건 기본적 학종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 그렇죠. 그럼 특목고를 지망한 친구들 사실 가가지고 내신 사실 5, 6, 7이 떠도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리던가 유지를 해가지고 수시를 발라야 되는 그런 감성인데. 맞아요. 혼이 지금 한양대잖아요. 제 기준으로는 저 때야 7등급 받았던 서강대 아태를 갔어요. 굉장히 사실은 그 정도가 그때 당시에도 비일비재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내신을 포기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을 때 목표가 고려되었어요. 크 똑같아요. 네. 고려대의 법학과가 없어지는 시절이었죠 그때가. 그렇지. 그때 저는 고려대 법학과의 명성을 보고 고려대를 일단 자율전공학부로 가겠다. 자전히 여러분들 그 고대 법대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1학년 시험을 쳤는데 내신이 5.6등급인가? 네. 그 정도가 나왔어요. 네. 5점대 중반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너는 이성적으로는 고려대 못 간다. 수시로 못 간다. 근데 그게 원래 뜻이 이제 공부 좀 더 해서 성적을 올려라 이런 뜻이었겠죠. 이제 그걸 고지 그대로 되는 거죠. 안 돼? 그러면 안 해. 근데 정시로 가면 되지 뭐. 아 정시로 가겠다. 아, 정시로 가겠다. 다들 이렇게 생각해. 1학년 때 나 중학교 망했어 형 나 바로 정시 나 바로 자퇴할래. 이런 친구한테 한마디 가능해요? 여러분들 길을 좁히는 거는 멍청한 생각입니다. 정시 파이터 하면은 고3 때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죠? 정시 파이터 한다는 놈치고 고3 때 대학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요 세게 얘기한다. 그래, 이게 왜냐하면 외대부의 특성상 중국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일본어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등급이 한 명이잖아요. 외국어는 한 명이지. 외국어는 한 명이지.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9등급도 한 명이에요. 야 그렇죠. 그러면 그 9등급 친구들은 서로를 알아요. 9등급을 왜 맞았겠어요? 왜 맞죠? 정시를 하니까 9등급을 맞는 거죠. 깔아주니까. 네, 손을 놓으니까. 손을 놓으니까. 그럼 걔네를 다 어떻게 됐냐? 재수했죠. 연락되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자 내신을 포기해서 구를 찍은 친구들 정시 파이터로 갔는데 파이팅하지 못했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가 파이트해가지고 결국 총장을 부셔야 되는데 네. 교문조차도 못 부셨다는 거죠? 네 교문도 못 가고 전부 다 라군으로 이렇게 강대나 이제 뭐 해성에서 받는다는 거죠? 네네. 이게 진짜 정확한 정말 팩폭인데 이게 정말 산 증인이잖아. 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3학년 때 수능 성적 자체가 고3 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잘 봤어요. 그리고 이때가 나보다 훨씬 잘 봤어. 훨씬 이때 수학이 92였는데 네. 원래 수학 컷이 92, 88이잖아요 1호순위 96이 떴죠? 맞아요. 두 개 틀렸구나. 나 그때 120이 답인 거 121 써가지고 그때 1컷이었는데 그래. 그리고 저 2가 한국사예요. 아 2가 한국사, 편 저 아 이거 먹었어. 생윤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1호 수능 네. 1호 수능 기준으로는 제가 더 잘 봤지만 그리고 제 첫 해하고 비교해서도 훨씬 잘 봤어요. 전 재수를 해서 올린 거고. 야 이 친구는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어딜 썼죠? 서울대 경영하고 고려대 경영을 썼습니다. 잠깐 나는 서울대 고대 아니면 안 간단 말이야. 안 간다 난 무조건 정시로 재수 삼수하는 서울대 고대 가겠다 근데 육사 그리고 고려대 논술도 체제를 맞춰서 보러 가야 되는데 논술 감점이 너무 컸던 거예요. 내신 때문에? 네 내신이 야
그래가지고 제가 살면서 논술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고대 논술? 아니면 연대 논술. 아! 야 너 뭐야? 아니 그게 그 한 번 보러 가고 싶었는데 고대가 논술이 없어졌잖아요. 그때 딱 한 번 연대 논술을 썼어요. 아 1.8 때다! 야씨 나 고대 면접 보고 있었는데 너 연대 논술 쳤구나. 연대 논술 쳤는데 야씨 이걸?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생재수? 생재수 들어갔죠. 자 내신 7.6이었고 수시를 안 썼나요 아무것도? 못 썼죠. 안 썼죠. 이 정도 서성안도 안 쓴 거 아니야. 서성안도 안 썼죠. 동아리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 간단 마인드. 그 지금 한양대. 사실 저성적으로 한양대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있어! 무조건 있어.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 제 때도 7대 때 서강대 아택을 갔다니까. 서강대에서 제일 밀어준 특수학과. 얘 그리고 동아리 그 사람보다 많이 했어. 경영경제 들어가기 어려운 동아리죠 솔직히.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무조건 뽑히지. 미미누시 운영이에요 정확하게. 네. 어, 재수부터 사수까지는 조금 빠르게 칩시다. 네네네. 어, 과정이 어땠어요? 일단 재수 때는 제가 저때 3명을 뽑았는데 4명이 지원한 거예요. 약간 빵꾸가 나긴 했네. 빵꾸가 났죠. 야 거기서 예비 1번을 받았어요. 꼴등을 했네. 꼴등이죠 그 중에서. 근데 다행히 한 명이 딴 데로 간 거예요. 와 탔네 막차. 셔틀 내렸죠.